안전해준 너. 병원 형님? 태범이 아저씨 말이니? 미안. 내가 깜빡하고. 어디서 죽더라? 승희야, 어떡하지? 잃어버렸나봐. 잃어버렸으면 내용이라도 말해주라. 누나 어제 그쪽 집 펼쳐봤다, 아이가. 어이, 그렇군요. 뭐라고 써있었어? 일이 생겨서 약속 취소한다고 써있던데. 그래? 너 거기 오빠랑 아는 사이였어? 아니, 그냥 알았어. 승구야, 야,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래? 뭔가 쉬웠지? 다녀왔습니다. 너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야? 아, 어머니 왜 그러세요? 됐어요, 어머니. 되긴 뭐가 돼? 도망치다 배고프면 어떡하려고? 왜 너니? 어? 세상에 허구 많은 대학생 중에 왜 하필 너냐고? 어머니. 가져가. 시간 없어. 어서 가라니까. 어서 가. 죄송합니다.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. 어디 멀리 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꼭꼭 숨어. 만약에 너 잡혀가기라도 하면 어서 가. 어서. 어디 갈 데는 있니? 제가 찾아봐야죠. 내가 알아봐 줄까?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너 하나 지낼 만한 것은 찾을 수 있을 거야.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, 원장님. 아니다.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어. 오빠, 가는 거야? 왜죠? 다들 분위기가 왜 이래? 무슨 일 있어? 아니야, 아무것도. 대범아, 어서 가자. 어머니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. 가. 저 가보겠습니다. 의지야, 또 올게. 중간고사 끝나고 보기로 했거든. 아빠, 저 좀 나갔다 올게요. 아니, 고사이 무슨 모임인데? 칠공주. 뭐? 아니, 너 아직도 그 얼빠진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야? 아빠, 안 꽂...